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기관이 그래도 지금 44억 원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 풀이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일단 뭐 오늘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기간은 개선의 여지는 이번 주에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기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쉽게 이제 하향 안정화 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더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가 한번 지켜봤더니요. 현대 로템 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비덴트, 진성TC, TCC스틸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한화솔루션과 같은 개별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과 기관도 개별적인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NC소프트와 컴투스가 만났습니다. 게임주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게임주인데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가 동시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오랜만일 것 같아서 NC소프트, 컴투스 사실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 종목뿐만 아니고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게임빌이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펄어비스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포트에 게임주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IT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네. 제약바이오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만큼의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들 현재 위치에서 정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까? 그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NC소프트 컴투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한번 담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첫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컴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전 사실 NC소프트인가 했어요. 사실 NC소프트가 매니아층을 기반으로 한 실적 혹은 충분히 이제 흥행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는 한번 투심이 좀 크게 악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요인은 투자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종목을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망을 할 것이냐 이러한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NC소프트의 경우는 아직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좀 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관망을 좀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저는 많지 않을까라고 느끼거든요. 대신에 이제 새롭게 혹은 하반기에 이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한번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네. 대신에 이제 이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이르다. 조금 더 이제 확인할 것들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지만 만약에 포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충분히 컴투스와 같이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노려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 4분기 게임주들이 가장 강하게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이유는 본업인 게임보다는 아무래도 사이드에 NFT라든지 맞아요.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모멘텀들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지나오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본연의 이 본업 물론 이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결국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주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 그리고 NF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게임주의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게임주들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번호가 조금 다른 포지션인데 원격의 플랫폼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컴투스가. 근데 이제 이쪽도 사실은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외형 성장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컴투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번호.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이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본업과 함께 메타버스가 시기적절하게 좀 잘 어울린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을 유발하는 뉴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기술력을 선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컴투스 신규 진입해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손절가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손절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원을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 8만 6천 원인데 8만 원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이 종목 상승할 것 같은데 그때 상승해줘야 투자 심리가 투기성이 확 붙어갖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위치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아 이 종목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투심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지만,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2만 원까지의 목표가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손절가를 꼭 지키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는 마쳤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파이트!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인텍이 만났습니다. 조선 섹터가 이렇게 만났는데, 요즘 워낙에 뭐 실적 좋다 이래도 그렇죠. 잘 가는 애들만 잘 가다 보니까 이런 섹터에 맞아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주가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 대규모 선박 수주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주가의 퍼포먼스도 좋고 또 조선 기자재들까지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5G하고 조선주에 대한 배신감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간다 해놓고선 안 가고, 이제는 올라간다 해놓고선 조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지금 정말로 조선주들을 봐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조선주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보다는 그래도 조선 기자재 쪽이 조금 더 빠르게 또 흐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과연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아, 한국 카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낚시 때부터 시작해서 요즘 다 쓰이잖아요, 카본. 네, 일단 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계좌 상태가 자발적인 장기 투자보다는 타이적인 장기 투자가 된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매수하고 보니까 밀린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건 현재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조선주까지 포트에 포함을 하게 되면 조금은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쪽을 보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한국카본은 카본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술력이 좋으면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항공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UAM 예, 테마라고 하죠. 이제 그쪽에도 한국카본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다발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당연히 수주 잔고가 높은 조선업을 캐시카우 역할로 두고, 항공 쪽과 UAM 테마와 엮여갖고 향후의 성장성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 카본은 외형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 지금 외국인과 기관, 즉 이제 메이저 주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성장 모멘텀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합은 저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한국 카본인데 오늘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그렇죠.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건 아니에요. 아,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시세가 폭발적으로 좀 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노려보고자 하는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16,000원, 17,000원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2만 원까지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 빅3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자재들 여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충분하다 생각이 드니 목표가는 2만 원을 대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최근에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네, 하단이 12,000원인데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본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조금은 뻔하지만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승부사 네.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방산주 LIG 넥스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요즘 네. 방산주 포천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지수보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견고한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그 적은 수급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쪽이 저는 방산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앞으로의 성과보다는 현재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주 하면 예전에는 단순히 테마적인 움직임만 좀 나왔어요. 남북과의 관계 혹은 뭐 여러 기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실적주로서 이제 면모를 완벽하게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은 제가 오늘 원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혹은 한일단주라든지 퍼스텍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신 전제 조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LIG 넥스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금방도 뭐 단기적으로 매매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느 선에서 이제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 이제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9만 원이라는 매물대만 한번 돌파하게 되면 저는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강한 상승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는 만큼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박스권 하단 7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 9만 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목표가 10만 원까지 가져가보자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